자, 그러면 이제 한번 기구 당사자 신청 한번 봅시다. 자, 등기관리자 줄 쳐놔봐요. 등기관리자 이제 해석을 해봐요. 등기관리자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그냥 애울려고 그러지 말고 등기관리자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놨죠? 이익을 받는 자. 우리가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와 관련돼서는 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등기업무자는 뭘까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되거든. 그러면 등기관리자는 읽어봐요. 뭐만 있으면 돼? 의사능력만 있으면 좋다는 거야. 잘라봐요. 그러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배웠잖아. 누가 있어요? 대표 선수가. 미성년자가 있잖아. 미성년자. 또 누가 있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죠. 그럼 제한능력자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라면? 등기 권리자라면. 그럼 가로 안에 읽어봐요. 의무자 줄 쳐놔봐요. 의무자는 그러면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죠. 그럼 무슨 능력까지 갖춰야 돼?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봐봐요. 이거는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자죠? 제한능력자죠. 그럼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그럼 오가에 있을까요? 자,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그럼 오에 X에요. X가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논자가 나왔죠. 논자라는 것은 원칙이거든. 그럼 변수가 또두 개가 있어. 그럼 미성년자는 뭐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도 있고 등기 의무자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자는 어때요? 미성년자는 이익만 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의무자는 어때요?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러면 뭐예요? X가 돼. 그러면 이걸 맞게 한번 건쳐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자, 그럼 봐봐요. 미성년자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맞죠?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는, 요거는 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등기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는자와 도자가 나올 때, 그럼 만약에 는자가 나올 때는 뭐예요? 요 사람은 등기 권리자인 미성년자는 이러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자를 붙이지 않으면 미성년자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그럼 회항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써먹어야죠. 자, 쓸 필요 없이 자꾸 생각을 해요. 써면 뭐가 돼요? 기본서가 돼. 기본서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써대요. 외우지는 않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등기법은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세상에서 가장 주머니가 뭐예요? 주머니. 많을수록 좋아요. 무슨 주머니가 있어요? 복주머니가 있잖아. 복주머니. 그래서 복주머니 있고 또 무슨 주머니 있어요? 예상금 주머니.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복주머니도 필요하지만, 비상금 주머니보다 더 주머니가 있어요. 바로 생각 주머니가 있어야 돼. 생각 주머니.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사고를. 그러니까 사고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자기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갈고 닦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생각을 해요. 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30초 동안.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요? 이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읽어봐요. 보전. 보전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에 불과해. 그럼 미성년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전 등기라는 것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든 단지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에 불과하거든. 그러면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지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자, 이제 한번 봐봐.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봅시다. 자,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어사 능력은 갖춰야 된다. OX 5가 되죠. 적어도 최소 능력은 어사 능력은 갖춰야죠. 그렇죠? 자, 등기 신청 능력이란 봐봐요. 등기소에 제가 갔어요. 등기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등기관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 하러 왔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 각하 이릅니다. 각하가 뭐예요? 거부를 하게 돼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어사 능력은. 그럼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그럴까요? 적어도 어사 능력은 있어야 돼. 우리 민법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여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적어도 말할 능력은 있어야 돼. 말이 무슨 능력이야? 어사 능력. 그러니까 요 1번 질문을 캐치하면서 모든 걸 생각해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단독 신청 줄 전화 봐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 판결 동그라미 전화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공사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앞에다 확정 판결의 종류를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쓸 필요 없이 확정 판결 종류 암기가 붙게 돼 있나 봅시다. 자, 확정 판결은 몇 종류가 있어요? 확정 판결. 자, 그러면 저 봐봐요. 우리 민사 재판은 세 종류밖에 없어. 이행하라, 이행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다음에 뭐예요? 확임 판결. 확임 판결. 그다음에 형성 판결이에요. 근데 자꾸 봐봐요. 판결의 종류를 여쭤봤더니 자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읽어봐요. 이행, 확정, 형성 이러지 말고요. 확임 판결이야. 그러면 이행 판결, 확임 판결, 형성 판결이 바로 뭐예요? 방망이 몇 번 두드려? 세 번. 땅땅땅. 그래서 확정이 되는 판결이야.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이다. 근데 판결의 종류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판결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있어. 뭘까요? 아니죠. 이행 판결이잖아. 이행 판결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확인 판결은 확인만 해놨지 집행문을 부여받아줘야 돼.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형성 판결도 권리만 형성을 해놨지 집행문이 없잖아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뭐예요? 이행 판결은 따로 집행문 부여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판결에 한 등기에서 단독 신청은 하나밖에 없어. 원칙이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야. 가로 안에 써요.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요거예요. 이행 판결. 그러면 며칠 있으면 또 까먹고 며칠 있으면 까먹으니까 자, 그러면 이행 판결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이. 그래서 요렇게 뭐예요? 단독 신청에다 단. 그래서 앞으로 이 단이라고 해요. 우리 판결에 한 등기는 원칙이 무슨 판결에 한해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그래서 이 단이야. 이 단. 자, 하나씩 하나씩 판결이 한 등기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 뭐라고? 이단. 그렇죠? 이단. 그럼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럼 확인 판결은 무슨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이야.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야. 근데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몇 필지? 한 필지.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 자, 이해를 하셔야 돼. 등기법은 이해를 해야 돼.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죠.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 주거든. 근데 A가 5분의 4라고 우겨요. 5분의 4. 그러면 5분의 1이네요. 그러면 B는 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러면 한 판부터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면 형성 판결이야. 형성 판결은 공동이라고 그랬어요? 단독이라고 그랬어요?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설명을 들어. 이해하면 쉬워요. 자, 이제 한 판 가서 붙어서. 이게 뭐예요? 판결서야, 판결서. 이제 저 느낌을 잡아야 돼, 판결서야. 이제 판결서가 나오는데 봐봐요. 판결서에는 A집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B집은도. 나오죠. 그러니까 판결서에 A집은 B집은 다 나오죠. 그럼 이 판결서를 가지고 혼자 갈 수 있어. 왜? 판결서에 지분이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인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자, 거기에다 써요. 그래서 그 가로 두 번째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공인물 분할 판결. 이렇게 들어가. 자, 공인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런데 공인물 분할 판결, 공인물 분할 판결 아주 중요한 판결이야. 공인물 분할 판결은 여기는 이제 별표가 3개짜리야.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이에요. 공인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공인물 분할 판결 그러면 자 형성 판결은 공동이야 단독이야. 공동. 공인물 분할 판결은 단독. 그래서 여기 공자 동그라미 쳐놓고 공단이라고 써요. 공단. 언제 이제 이해가 돼서 빨리빨리 풀어내야 돼. 공인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공단. 자 그러면 구로동에 가면 구로공단. 그래서 공단.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이제 2단 공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인물 분할 판결은 또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원래 판결서는 누구한테 주죠? 판결서는 승소한 자한테 주잖아. 그럼 판결서는 뭐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한 A가 하나가 있어. 자 봐봐요. A가 승소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패소하면? 2분의 1. 그럼 공인물 분할 판결은 판결서 A집은 B집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공인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써요. 그래서 공인물 분할 판결 밑에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산자. 자 이제 이해가 됐으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떻게 읽어내는지 봅시다. 의미를 생각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인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자, 폐사한자 모두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여기 뭐 성사한자를 두 자로 건지만 이게 원고야, 원고. 요거는 피고. 그래서 공인물 분할 판결은 원고, 피고 모두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런 질문이.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성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면 공인물 분할 판결은 봐봐요. 읽어봐요. A를 몇 개 가지고 다녀? 두 개를 가지고 다니자. 두 개. 대단한 거잖아 얘는. 그렇잖아. 그래서 공인물 분할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속된 말로 A를 뭐라 그래? 읽어봐요. A인. A인을 두 사람이나 데리고 다녀.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한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두 사람이나 몰고 다녀. 그래서 공인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무슨 진작 단독. 예외적으로 뭐예요?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별표 3개를 해놓으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라는 거야. 자 이해를 해놓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암기코드 만들어놨어. 읽어봐요. 2단 공단 공인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 폐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2번을 다시 한번 채워볼까요? 자,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 경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하죠? 이행 판결을 의미하나 판례는 공인물 분할 판결, 그 형성 판결에도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2번은 따로 별표 3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이행 판결. 그러면 2번은 이행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잡아봐요. 자 이행 판결은 우리 전 시간에 배웠어요.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가요? 186조 판결이야. 186조. 형성 확인 판결은 186조 6조. 형성 판결은 187조 판결이야. 그러면 형성 판결은 187조 판결로서 등기에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26회 때 2.5점짜리 봐볼래? 공인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공인물 분할 판결은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렇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봐라. 등기하라. 느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많이 하는 거 쓸 필요 없는 느낌을 가져놓는 게 중요한 게 등기법은 느낌을 가져야 돼. 느낌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186조가 뭔데?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그러면 거기 봐봐. 이제 이행 판결 줄 한번 쳐놓고 이행 판결에서 등기 원인은 뭐냐? 판결에 인정된 권리 변동의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 자체가 돼. 법률행위 자체 줄 쳐놓고요. 그러면 이행 판결의 등기 원인자는 뭘까요? 바로 법률행위 발생 일자가 바로 등기 원인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들어가게 돼? 186조. 구절에서 조심해야 돼. 이 질문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자, 4번은 이제 연결이 되네요. 4번은 폐소한 등기 의무자. 줄 한번 꺼놔봐요. 폐소한 의무자가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말소 등기라 대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없어요. 원칙 안 돼. 원칙은 안 돼. 아무튼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들어가야 돼요.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의가 하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에 바로 뭐 읽어봐요. 아까 무슨 판결? 공임을 분할 판결. 그러니까 공임을 분할 판결은 예의적 측면이야. 원칙적으로 패소한 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의적으로 공임을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거기 이제 4번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공금 전에 공부했던 읽어봐요. 등기 의무자 즉 매수인이 매도인이 읽어봐요. 매도인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할 것, 인수하여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등기 인수 청구권이야. 등기 인수 청구권 인정 불인정 인정.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5번 질문 가죠. 증여는 증여 동그라미 쳐놔 봐요. 증여. 증여는 권리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 공동 신청이야. 근데 유증 경우는 행간편 다 까놔요. 유증. 유증은 별표 세 개를 다 켜놔요. 자, 그러면 이제 유증이 뭐예요? 유증이. 자, 유증이. 자, 봐봐요. 자, 유증이 뭐예요? 그냥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읽어봐요. 유증. 유증은 뭐예요? 유언으로 주는 거야. 유언으로 주는. 유언으로 봐봐요. 유언으로. 자, 유언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그러면 봐봐요. 그냥 유증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유 읽어봐요. 증 그렇죠. 유증이라는 거야. 유증은 유언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단독행.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유증은 좋아 안 좋아? 좋잖아.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유언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자 그러면 유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면 유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유증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앞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봐요. 자 포괄유증이라고 있어. 자 포괄유증 이렇게 해서 특정유증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자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항상 유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자 포괄유증 복습을 이미 한번 해봅시다. 포괄유증은 몇 조로 빠져요? 187조 판결.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186조야. 조심해 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포괄유증과 관련돼서는 깜빡 잘못할 가능성이 커. 생각을 잘 해놔야 돼요. 자, 포괄유증은 상속하고 비스무리하거든. 근데 상속 그러니까 단독 신청으로 갈 가능성이 커. 근데 유증은 조심해 놔야 돼. 유증이라는 것은 항상 예가 있어요. 읽어봐요. 유언집행자가 있어.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죠. 수정자. 한번 읽어봐요. 유언집행자. 읽어봐요. 수정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그래서 유증은 언제나 공동신청이 돼.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읽어봐요. 유. 유. 공. 그렇죠. 공. 유증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 돼. 옛날에 유공 정유회사 있었죠. 그럼 유공이 지금 누가 가져갔어? SK에서 가져갔잖아. SK. SK의 회장이 누군데? 노태우 대통령 사위잖아. 사위. 그때 그 당시에 유공을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모조리 합격만 하면 돼. 읽어봐요. 유공.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유정은 그러면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문제 나가요. 그러면 유증 등기 시 등기 필적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무슨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이니까.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증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유증은 단독행위지만 유언집행자의 수정자가 공동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읽어봐요. 유공. 앞으로 이제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읽어봐요. 어떤 집행자? 유언집행자. 등기 권리자는? 수정자가 돼. 그러면 요 지문에 속이지 말라고요. 포괄유증은 단독 신청이 하고 특정유증은 공동 신청해야 한다. 이러면 X가 돼.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머릿속에 넣어요.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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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유공, 유공이라는. 자, 그러면 유공은, 그러면 유정은 무슨 신청이? 두 개가 있죠. 포괄유정과 특정유정. 포괄유정은 몇 조?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그럼 포괄유정은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단 처분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그럼 특정유정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문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되고요. 자, 법인 아닌 사단 행간편잖아요. 맨날 출제되지.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자, 법인 아닌 사단은 곰이 앞에다 써놔요. 앞에다 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놔요. 자, 그 앞에다 박찬호 장학회라고 써놔요. 박찬호 장학회 쓰세요. 네, 박찬호 장학회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자,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를 근데 문제가 발생해서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거든. 원래 비법인은 등기가 안 되거든. 비법인은 자연인과 법인에 한해서 등기가 되거든. 근데 박찬호 장학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일이니까 활성화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그 앞에다 이렇게 놔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 명인은 누구냐? 등기 명인은 누가 될까요? 명인은 박찬호 자체가 돼. 자체. 박찬호 자체. 자,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 없어? 다리. 다리. 없어요. 아니, 박찬호 장학회가 어디가 다리가 있냐고. 그럼 박찬호 장학회가 다리가 있어서 등기소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신청인을 따로 둬야 돼. 등기신청인. 등기신청인은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되는 거야. 회장. 그러면 회장은 그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신청인 회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는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아니야. 권리자 의무자는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럼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다? 박찬호 장학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은 단지 뭐가 될 뿐이다? 등기 신청인에 불과하다는 거야. 신청인.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시험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역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기가 이제 나머지는 생각을 해. 뭐라고 써놨어? 미랑박씨. 미랑박씨도 비법인이야. 미랑박씨는 종중이죠. 근데 종중도 미랑박씨도 뭐다? 등기해주자. 그래서 뭐예요? 등기 명인은 누가 돼? 미랑박씨.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미랑박씨. 종중 대표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자 관리자는 단지 뭐일 뿐이다? 등기 신청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배웠으면 이걸 배웠으면 이걸 끌어다 먹으라는 거예요. 끌어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번을 해석하러 가죠. 워낙 중요한 지문이 돼서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는 대표자가 신청해.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 사단. 사단. 사단 그 자체가 돼. 사단 자체. 그러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단 그 자체. 그러면 박찬호 자학회가 뭐예요? 등기 명인이라는 거야. 진짜 조심해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서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에서 다시 한번 숙제해봐요. 등기 명인은 누가 돼? 자체. 그러니까 요 자체가 되는 거고. 또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회장이 되는 거야. 회장. 요걸 잘 따져놔야 되고요. 자, 7번입니다. 얘네들이 속성 있는 지문들이거든. 속성 있는 지문. 자, 7번과 관련돼서 거기 7번 밑에다가 좀 써볼래요?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봐요.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애래요.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자, 이렇게 붙여놓고
자, 요거예요. 보고서요. 자, 요것도 속 썩이는 애들이야. 진짜 속 썩이. 상속 등기에서 제일 속 썩이는 애야, 얘가. 상속 등기.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제목을.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상속 등기 읽어봐요. 전, 이거 뭐예요? 후. 상속 등기 전하고 후하고 뭐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봐봐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일단은. 자, 등기 원인은 뭘까요? 동일해. 자, 동일해요.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원인은 동일합니다. 같아요. 등기 원인은. 자, 등기 원인 일자를 한번 볼까요?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워,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게 뭐예요? 갑. 자식. 그렇죠, 자식. 자,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몇 명이에요? 3명. 그러면 지분이 얼마예요? 1111. 와이프, 그러면 아버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0.5를 더 받아. 1.5. 그래서 0.5를 더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자식 세 사람이 있어. 자식 세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이 일어나서 상속 등기 전에 원래는 법정 상속분이 얼마나 될까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아직 상속 등기가 돼서 안 돼서? 안 됐어요. 그런데 형이 장남이야. 형이 자기가 2분의 1을 갖게 돼요. 2분의 1을 갖게 돼요. 왜? 장남이니까. 내가 제사도 지내고 뭐가 지내니까. 그럼 동생들은 그럼 결론적으로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 되네. 4분의 1이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이 됐을 때 등기 원인 일자는 뭘까요? 아버지 사망시가 됐어요. 이때는 사망시가 되겠죠. 사망시가 돼. 근데 지금 상속 등기 전이어서 후였어. 전에 협의 분할이 됐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전 등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써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잖아. 소유권 이전이 되죠. 써요.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 등기 후 협의 번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아까 똑같은 논리. ABC 세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상속 등기가 돼서 몇 분의 1이 될까요? 3분의 1, 3분의 1이 돼서. 근데 재분할이 이루어졌어. 왜? 형이 장남이라고 지금 뭐예요? 2분의 1을 달래. 2분의 1을 달고 B가 그러면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 C가 4분의 1이야. 그럼 이미 상속 등기가 돼서 안 됐어요? 됐어요. 되고 나서 분할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아버지 사망일가 아니라 협의 분할 일자. 그러면 써요. 이거는 협의 분할일이 되는 거예요. 분할일. 자, 이게 이제 기초 체력이 단단히 이제 굳혀졌는지 봐봐요. 원래는 등기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등기가 될 필요. 원래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등기가 잘못 기록된 거나 같잖아. 그럼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잖아. 그렇잖아요, 느낌이. 원시적이잖아. 그럼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무슨 등기? 경전 등기. 아,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경전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협의 분할이 한 상속과 관련돼서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해가 되면 시험장 가서 한 문제 풀려고 10번 걸릴 수가 없잖아. 느낌은 평상시에 갔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해가 됐다면 고개를 끄덕끄덕했으니까 여기 읽어요. 자, 전자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 전이 읽어봐요. 후경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전 이제 읽습니다. 뭐라고? 전이 후경.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 전이 후경. 전이 후경. 그러면 7번 지문 가서 전이야 후야? 후야 전이야? 자, 끝에 가니까 과연 그러면 법정 상속권의 상속 등기한 후 후자 동 후라고 집어넣어요. 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란 그러면 거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소유권 경전 등기가 들어가는 거야.
사육관 경정 등기. 자, 전이라면 뭐가 들어갈까요? 사육관 이장 등기. 후라면 사육관 경정 등기가 들어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전이 후경 이게 상속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 일곱 개 지문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요 일곱 개 지문을 기본으로 해서 파생할 수 있는 원리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협의분할은 상속에서 상속 등기 항상 문제 따질 때 읽어봐요. 전이냐 후냐. 등기 원인은 동일해. 근데 등기 원인자는 다르죠. 사망시 여기는 협의분할일.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여기는 소유권 경정. 읽어봐요. 전이후경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공시법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이런 의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잡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거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기구와 관련돼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버릴 게 없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라고, 많이 생각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그럼 오른쪽 가로 3, 가로 키 19로 가서 관공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촉탁 등기가 들어가네. 거기 제목 있죠. 가로를 쳐놨죠. 무슨 등기가 들어? 촉탁 등기. 자,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촉탁 등기가 나오면 항상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촉탁 등기 나오면 관공서. 그러면 관공서. 자, 촉탁 등기라고 썼어요.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촉탁 등기.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써요. 촉탁 등기는 주체가 뭐예요? 관공서.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자, 원칙. 원칙이 관공서야. 아, 촉탁 등기 옆에다가. 자, 관공서 원칙. 내가 봐요.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가 뭐 하는데? 공매 담당자다. 공매. 공매. 자, 자산관리공사도 그러면 봐봐요. 중국가 기관이야. 내가 봐요. 공사죠. 자산관리공사도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어. 법률 규정에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적으로 A적으로 각종의 공사들도 각종의 공사들도 법률 규정이 있다면 촉탁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요 질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 나오네. 관공서 촉탁 등기는 국가 지자체만을 의미한다. 어때? X. 각종의 공사들도 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 있다면? 법률 규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아직 출 그런 질문은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대기를 좀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관공서는 거짓말 해야 하네. 관공서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해야 돼요. 거짓말은 많이 하는데, 거짓말은 많이 하는데 문제 풀 때는 안 한다고 해야 돼. 써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라는 거. 진정성 보장.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자기가 읽어 나갈 때 이런 걸 읽어야 돼. 봐봐요. 아직 이제 정확하게는 안 배웠지만은 그래도 가번 잡아라고. 자, 등기 필 정보 뭐죠? 서류예요. 서류. 서류도 결론적으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하거나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됐어? 진정성. 그럼 촉탁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그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 서류로 연결될 거야. 나중에 서류로. 그러니까 이걸 감을 잡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요 공식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써먹을 수 있는지 그거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관공서는 바빠 안 바빠? 바빠. 바빠요. 그럼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전자촉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무실에서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무실에 했죠. 등기소에 출석해서 안 했어? 안 했어. 출석주의 면제라는 거네. 출석주의 면제라는 거예요. 자, 출석주의가 그러면 몇 조예요? 출석주의가. 그러면 출석주의 몇 자죠? 네 자죠. 그래서 29조 4호. 29조 4호가. 4호가 뭐냐면 출석주의거든. 출석주의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제돼요. 출석주의가 면제된다. 이렇게 출제되지만 법무사는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관공서는 관공서 촉탁 등기시 29조 4호가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면 4호가 뭔지를 모르잖아. 4호가.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좋아요. 근데 4호가 무슨 주의라는 건 알아야 돼. 출석주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용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갖다 드세요 한 거야. 갖다 드세요. 그럼 봐봐요. 이제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봐봐요. 관공서는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해올 게 없어. 자, 관공서 촉탁 등기시 우편회의에서 촉탁서를 송부한다. OX. 오죠. 자,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 우편. 우편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출석주의 면제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요 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간만 있다면 등기법은 아주 쉬워. 이제 요걸 활용하는 해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관공서 촉탁 등기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몇 개 정리하고 갑시다. 1번. 1번은 잠드시 잡아야 돼요. 관공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함으로써 촉탁서 우선만으로 족하다. 이게 이제 28회 2.5점짜리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관공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조처에서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촉탁이 요하지 않고 법무사 등이 임하거나 또는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공동 신청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이랬잖아.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이 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 그 2번은 특히 조심해야 돼. 특히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 놓을까요?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등기 필증 뒤에 줄 쳐놔봐요. 인감증명 줄 쳐놔봐요. 그러면 등기필증과 인감증은 따로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그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 없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3번 지문이 그래서 자주 또 출제돼요. 근데 또 하나 혹시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데 특히 5번을 봐봐요. 5번. 관공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 그 부동산 표시를 한강편 다 까놔요. 무슨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명인 표시가 아니에요. 부동산 표시야.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잡아봐요. 원래는 잡아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29조 11호로 각하게 돼 있어. 11호로. 11호가 마지막 단계거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관공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죠. 그럼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촉탁 등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끝에 가봐요. 그럼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하더라도 등기하는 그 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어때? X 수리하여야 한다.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개 한번 두 개 정도만 정리하고 갑시다. 이제 자, 그럼 봐봐요. 자, 이제 가압류 등기라고 한번 써봐요. 자,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두 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가압류 등기하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놓는 거고 가압류 등기하고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거는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별표가 세 개짜리고 이 두 개는 한번 샘플을 한번 두 개를 잡아봅시다. 이제 사고를 연습하려고 그래. 자, 가압류 등기는 법원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자, 법원.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은 어디로 가요? 관공서네.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돼. 촉탁 등기. 촉탁 등기라 그런 거. 이 신청이 보통은 무슨 등기다? 명령 등기가 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사고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가압류 등기는 법원으로 가. 관공서로 가요. 의미는 촉탁 등기가 돼.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봐봐요. 제가 이제 어디로 갔나 봐봐요. 등기소로 갔어. 등기소로. 가압류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했잖아. 근데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각하. 이러나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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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조 사이로 각하요? 2호 사이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가압류는 그러면 등기관이 왜 각하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안 받아줘요. 그 사건은. 그러면 저쪽 법원을 통해서 오세요. 그럼 법원이 저한테 이쪽으로 촉탁해 줍니다. 그래서 가압류 말소는 그러면 가압류 말소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야. 가압류 말소는 무슨 말소? 촉탁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뭘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자, 봐봐요. 제가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이사를. 임차인이야. 근데 임대인한테 돈 좀 빼줘 그랬더니 뭐예요? 못 빼 그러잖아. 그러면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사 가면 대항력이 상실이 되거든.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이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돈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에 가면 신청이야 이의신청이야?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덜 보호되잖아. 이거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신청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요. 써요. 옆에다 이해를 하셔. 자, 법원에서 신청이야 이의신청이야? 신청. 그러면 이때는 법원은 관공서가 되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명령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촉탁 등기라는 거야.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적탁 등기.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등기다? 적탁 등기야.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거지 이의 신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촉탁 등기라는 걸 다시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후라고 써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후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임차권은 소멸했어 안 했어? 소멸했죠. 모선력은 유지하고 대항력은 유지해. 한번 봐봐요. 생각을 한번 봐. 손발이 맞아야지. 손발이.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임차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임차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임차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임차권이 이미 소멸했는데 무슨 임차권 등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논리가 있어요. 봐봐요.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완료됐어요. 그러면 용익물건은 소멸했어 안 했어? 했죠. 뭐는 남아있어? 담보물건은 남아있다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자가 용익 사용수익은 못하죠. 그럼 방 빼야 돼 안 빼야 돼? 방 빼고 경매가 들어가야 돼. 방 빼고 들어가야 돼 경매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임차권 사용수익은 소멸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는 남아있어? 경매는 남아있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담보물건성을 띈다고 그러는 거야. 담보물건성. 근데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려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봐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 외울 게 없어.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이미 임차권은 소멸했으니까. 근데 무슨 역은 유지해? 대항력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기존에 얻었던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감리 등기는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죠.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로 가? 법원. 법원의 신청이야, 이의신청이야? 신청. 그러니까 적탁 등기가 돼요. 이의신청이 명령 등기로 빠지거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임차권은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소유권 임차권 이전 등기랑 가능하다. 어때? X,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촉탁 등기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걸 사용해 먹어야 돼. 더 이상은 몰라도 돼. 이걸 가지고 이제 임차권 최소한은 이거는 알아야 돼. 여기 봐봐요. 자, 관공서 촉탁 등기, 관공서 원칙, 각종의 공사들도 가능 불가능, 가능. 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촉탁 등기는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한다. 그때 X, 각종의 공사들도 있다라는 거. 근데 각종의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될 때.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로 무슨 성이 하고 돼? 진정성 보장. 무슨 촉탁? 전자 촉탁도 가능한 출석주의가 뭐다? 면제. 하나 곁들이면 29조. 사후가 적용이 배제된다. 거기까지 잡아놔요. 자, 그러면 이제 K11로 가봐요. K11. 자, 11이 가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 나오네요. 자, 등기간 가로 열고 써놔요. 등기간 뭐라고 써놔요? 직권 등기라고 써. 자, 등기간 옆에다 직권 등기. 11 찾았죠? 예, 직권 등기가 들어가. 직권 등기. 자, 별표 몇 개? 세 개. 저번에 찍어줬잖아. 직권 등기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그 밑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메모란에다 쓰든지 바로 옆에다 써도 되고요. 자, 첫 번째. 바로 옆에다 쓰면 이렇게 첫 번째를 하나 써봐요. 누가 해주는 거죠? 등기관. 여기까지만 써놓고 좀 쉬게요.
자, 직권 등기는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읽어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옆에다 명백한 근거.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서 이해관계는 없어야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네.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직권 정정할 때 많이 들어봤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법정 법률 규정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직권 등기는 항상 요 네 개 가지고 자기가 풀어 헤쳐 나가야 돼요. 자, 직권 등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 읽어봐요. 첫 번째 뭐예요? 등기관. 두 번째.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럼 여기 밑에도 하나 써놔요. 자, 뭐가 툭 떨어질까요? 직권으로 하면 소유자가 모르잖아. 이거예요. 통지. 그렇죠. 통지 사유가 발생. 자, 그러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걸 외우라고 그러면 좋은데 보통 선생들은 외우라고 그러는데 저 직성은 못 외워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번 숙제하고 시작해요. 자, 읽어봐요. 또 등기가 아니다. 보는 순간 직권 등기가 상하지. 그래서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가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뭐라고요? 통지. 그렇죠. 저거 1번 하나 설명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설명하려면 저거 1번 30분 걸려. 정규 수업에서 30분. 근데 우리가 쭉 한번 의미들을 파악해보자. 진짜 중요한 애들이야 얘네들.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신청해서 포기한 이유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단독 신청하고 직권 등기 얘네들. 얘네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 다 나올 애들이야. 그래서 좀 쉬었다가 1번부터 하나하나 해석해 들어가보자. 좀 쉬었답니다. Thank you.